반갑습니다. 박재열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 기본 강의 이후에 우리 핵심 정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. 우리가 본의 아니게 손해상생사 1차 시험입니다. 4월 14일 지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또 1차 합격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면제자분들 있으실 건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막 다른 분들은 어디 야외로 놀러도 가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좀 고생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더 행복한 주말을 보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OT로 우리 핵심 정리는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습에 들어갈 거고요. 예전에 이제 제가 기본 강의 OT 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. 우리 뒤쪽에 이제 우리 자동차 구조에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정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후에 뒤쪽에 이제 짜투리 이제 우리 내용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. 뒤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커리큘럼상 좀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다 우리 기본 강의도 굉장히 많은 강의 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 뒤쪽 부분은 핵심 정리해서 문제화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을 저희가 좀 학습을 할 거고요.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그런 내용을 뒤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핵심 정리 관련된 거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학습을 할 때 프린트물이 이렇게 또 핸드북 형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. 두께가 좀 상당하죠.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기출 문제 뭐 교재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. 교재에 있는 내용도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문제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뭐 용접이라든지 이제 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사고와 관련된 이제 복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일부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할 거고요. 일단 PPT는 제가 이렇게 지금 띄워놓고 지금 보이시는 PPT는 제가 자료를 나눠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핸드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자료가 이제 문제가 뒤쪽에 쭉 갔더니 한 200 몇 문제 정도 돼요. 문제가 224번까지 있네요. 224번까지 있고요. 이게 이제 큰 단원에 대해서 224번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다 보면 이게 문제가 꽤 많거든요. 그 문제가 꽤 많고 그 중간중간에는 일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왜?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10년 만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이제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.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37회 때 또 나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. 뭐 그런 거와 비슷하게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옛날에 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나올 여지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생소하게 불이타 문제라고 하죠. 진짜 미친 척하고 막 이상한 문제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조금 이제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린트 문이 많아요. 프린트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모으셔가 하면 이제 뭐 스프링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제가 이거 아마 제본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나 봐요. 그래서 일단은 중간중간에 이제 가정 이렇게 이제 우리 진행하는 만큼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리면 모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뭐 스프링처를 하든지 저처럼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이제 스탬플러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시간 좀 걸릴 것 같지만 힘들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다른 저기 우리 뭐 이론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리도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뭐 앞쪽에 뭐 법률이고 뭐 뒤쪽에 이제 뭐 우리 지급 기준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저는 아예 이제 요 핵심 정리 과정은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. 혹시라도 나는 뭐 원래 자동차 뭐 이쪽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좀 알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넘어가고 여기 그냥 핵심 정리만 들을래 이렇게 뭐
하셔도 되긴 하지만, 저는 순서대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. 띄엄띄엄띄엄띄엄.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저기서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막 겹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최소한 그런 기본 강의를 뭐 최소한 뭐 한 번은 돌려보시고 이제 핵심 정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들었던 걸 아 문제로 해가지고 하면 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네 마인드 또는 뭐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PPT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부분 나눠드릴 거고요.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자동차 정비 관련된 우리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PPT 많은 양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. 그거와 비슷하게 이것도 한 몇 페이지가 좀 될 거예요. 그거 다시 한번 이거 드릴 거고요.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처럼 제가 막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합니다. PPT 뭐 여기서 막 손으로 막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판서도 하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카메라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미리 양해 말씀 조금 부탁드리고요.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핵심 정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